여인네 기세 한번 대단하구나. 이 자식아! 무슨 일이야? 바람만 섞으면 잡들이 하나 봅니다. 아이고 형님, 그 이런 곳에서 마주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래 이유라, 또 예서 시조대기를이라도 벌이고 있었던 것이냐? 예. 처음 뵙겠습니다. 매양이라 하옵니다. 네가 심청각했고 매양이로구나. 주양대군 날이시지요. 고명은 이렇게 들었사옵니다. 자, 인사들은 나중에 나누고 때마침 잘 오셨어. 아니 들어와서 같이 어울립시다. 네, 오늘은 너에게 한수 물려야겠구나. 내 급한 약조가 있어서. 매번 일이 딱딱하시니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너는 어찌 일이 변함이 없는 것이냐?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어허, 오늘만 날이겠느냐? 머지않아 네가 주최하는 메주코 화회가 열릴 터인데 거기서 또 밤새 술잔을 기울이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참말로 오실 겁니까, 형님? 이야, 아니 이번 화회는 정말 역사에 남을 모양입니다. 그럼 천천히들 놀다 가시게나. 네, 조심히 가십시오, 형님. 그죠, 그렇지. 그래, 고필이 많이 기다렸지. 아이, 새삼스럽습니다. 동이 튼 것도 아닌데요, 뭐. 뭐라? 내가 매번 고주망태라도 된단 말이냐? 아이, 근데 기방에 너무 자주 들리시는 거 아닙니까? 어쩌겠느냐, 세간의 눈치가 보이는 것을. 눈치요? 내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구나. 무슨 세력 말입니까? 모여 앉은 자들이 전부 사대부라는 게 문제지. 아니 한나라의 대군이 이토록 수려한 용모에 이 정도 북글씨 실력을 가진 게 어디 쉬운 줄 아나? 이 수려한 용모의 대군인 내가 글과 그림을 좋아해서 받는 오해라면 난 이 생활도 꽤 만족한다. 소인이 싫어는 한 듯합니다. 아니다, 고필이 한 번 더 말해보거라. 그 수려함부터. 수려한 용모에? 걔 아무도 없느냐?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찾고 있다. 호! 어젯밤 서문관 복색을 한 사내를 보았느냐? 서문관 복색이요? 그게 서문관 복색인가? 일단 모른 척하자.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확인을 좀 해야겠다. 아니! 남의 집에 대뜸 들어와선 이 무슨 행패십니까? 여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아니 됩니다. 어허! 네가 지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 무엄하다! 네,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어허! 내가 그걸 어찌합니까? 안 되겠구나. 나는 수려한 용모, 시, 서, 화의 능의 삼절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대군 양명이다. 싶었어. 당신이 양명대군이면 나는 양명대군의 부부이니올시다. 네가 참 당돌하구나.
내 비록 지금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는 하나. 당돌? 당돌. 좋습니다. 선비님이 대군날이시라고 칩시다. 헌데 저 같은 아래 것들은 대군이 들어와도 집을 지킬 자격조차 없단 말입니까?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양명대군이란 이름이 토행증이라도 됩니까? 그 살아생전 이런 일을 두 번 겪었다면 모르겠다만 그 참으로 곤란한 말이로구나. 내 여태껏 대군으로 태어나 대군으로 살아왔기에 내 대군으로 말을 하는 법밖에 모르니 어쩌겠느냐. 누가 들으면 진짜 대군나리께서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헌데 저에겐 안 통하지요. 절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내 대군이라도 나 한 번만 확인... 아, 돌아가세요! 내 안을 좀 확인하면... 아! 낭자, 무슨 일입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하주부! 선비님!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양명대군 나리가 아니십니까? 그래... 괜찮은 데인가? 어디 상한 데는 없는가? 예, 그게 다 진나옵사옵니다. 참으로 다행일세. 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는가? 하주부 왔는가? 오셨습니까, 대군나리? 근데 누구시오? 아니 저 여인은 알류집 도둑 고양이. 대군나리. 내 너를 찾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그러냐, 이 고개를 돌려보면 알터.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아, 송하옵니다. 백유화단. 이 최단주는 내 잘 아는 사이인데 자네 백유화단에서 왔는가? 아니, 그것이... 이 명부는 내가 가져가지. 아닙니다! 제가 정식으로 다시 잘 보내겠습니다. 어서 이리 내놓으려도...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보낸다니까요! 제가 진짜 양명대군 나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호, 네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홍랑자는 저를 지키려다 그 대군을 몰라뵙고 실수를 한 것이옵니다. 하늘 같은 대군을 몰라뵌 죄, 하여와 같은 마음으로 너그레 용서해 주십시오. 내 진작 용서는 했네. 몰라 배웠다곤 하나 양명대군 나리께서는 엄연히 이 나라의 대군이십니다. 낭자도 예를 갖춰 무례했던 행동을 사죄하십시오. 양명대군 나리, 죽여주시옵소서. 어허, 안 들리는구나. 그날은 제가 눈이 어두워 대군을 몰라뵙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더 크게! 죽여주시옵소서!
물론 왕친을 능멸한 죄는 그 죽어 마땅하다. 허나 그만하면 되었다. 나도 네가 화공인 줄 미처 몰랐으니. 내 그깟 화공 명부라는 말은 취소하지. 아니 그 게다가 내 너를 죽이면 나는 호라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아니 네가 내 부부인이라면서. 아니 그것이. 아 이 내 부부인에게 아까 그 이 주먹질까지 용서한 것인데. 송구합니다, 대군어른. 소신이 눈이 어두워서 그만 무례를 저질렀나이다. 괜찮다. 자네도 실수가 아닌가. 그대도 그만 일어나라. 이 온 세상 비를 혼자 다 맞을 셈이냐. 대군나으리. 잡거라. 가자. 어디가 아픈 것이냐? 괜찮습니다. 열이 있구나. 안 되겠다. 어피 가라. 예? 아, 괜찮습니다. 대군 말이 제가 없지. 어허, 대군의 명이다. 어서 비거라. 아니. 아무리 여인이라도 일이 가벼워서야. 대군나으리, 저에게 어찌 이리 잘해주십니까? 아파서다. 예? 너만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 일단 비부터 좀 피해야겠다. 조금만 참거라. 했다. 이것이 청심원입니까? 그래, 네가 그토록 바라던 청심원. 대군나으리, 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금보다 얻기 힘든 이 나라 대군, 나 이율의 약조였다. 바꿔라. 송구합니다. 저도 그날 대군나으리와 그렇게 헤어진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나으리께 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거저는 없으니까요. 되었다. 네가 가진 게 뭐에 있다고? 아니, 제가 정성껏 준비했다는데 무엇인지 들어보시지 않으시고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니 부끄러 말거라. 난 괜찮다. 후회 없으시지요? 난 그렇게 계산적인 사내가 아니니라. 대군 나으리만을 위한 그림을 그렸사온데 넣어두지요 뭐. 물으실 게 없습니다. 그림? 이 청심원 값이 그림이었단 말이냐? 가난은 죄가 아니니 팔아서 아버지 약값으로 써야겠습니다. 어허! 어찌 화공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냐? 그 어디에 나를 위해 그렸다고 하니 내 그림이나 좀 보고 가야겠다. 아니, 이것은 아나도가 아닌가? 평안을 상징하는 메추라기와 평화를 상징하는 벼, 이 그림 속에 네 마리의 분조, 다섯 그루의 벼는 그 오곡이 풍성하고 사계절이 평안할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저에게 은덕을 베풀어주신 양명대군 나리께서도 항상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길상도를 그렸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 내 들담하다. 헌데,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그날은 대체 어찌 된 것이냐? 되었다. 답이 없는 것도 답이니. 그림이 아직 덜 마른 듯하니 날이 밝는 대로 하인들에게 일러 내 찾아가겠다. 나으리, 제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신 겁니까? 그날 빛 속에서 아주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정녕 모르겠느냐? 내게 솔직할 수 없는 연유가 혹 아주부 때문이냐? 넌 안색을 숨기는데 참으로 서툴구나. 이만 가보겠다. 그대에게 묻지. 홍화공과 자네는 무슨 사이인가? 홍낭자는 알료집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두 사람은 알료집 전부터 아는 사이가 틀림없다.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뭐라?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 했습니다. 허면 다시 묻지. 그 전에 대답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어찌 홍낭자와 저와의 사이에 이리도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설사 제가 홍낭자에게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저만의 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나? 이것은 홍화공을 향한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데도 하는 수 없겠지요. 진심이냐? 진심입니다. 헌데 왜 나는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진심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주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다시는 절대로 홍화공을 빗속에 걷게 하지 마라. 하면 대군께서는 무책임한 호기심으로 낭자를 공경에 빠뜨릴 작정이십니까? 진심이냐 물으셨습니까? 그것은 왕실의 위엄을 지키고 대군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셔야 할
대군께서 제기하신 질문은 아닌 듯하옵니다. 알았다. 하주부의 충고 내 새겨 듣지. 하주부, 오늘을 기억하게. 난 이제부터 홍화공의 마음을 얻기 위해